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1930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일을 기념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던 시문의 시입니다. 그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교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속에서 민족과 나라의 해방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12 소선지서의 11번째 예언서고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 38번째 책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읽지 않는 말씀인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그날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심판과 구원, 주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그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시작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일명 그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D-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능 D-Day, 지금 수능까지 D-Day 67일 남았다. D-67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D-Day란 말은 어떤 계획을 실시할 예정일이란 뜻이고 군사용어로 작전 개시일입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D-Day란 말은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의 공격 개시일이 1944년 6월 6일이었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D-Day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D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약자일까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Day라는 뜻입니다. 날을 가리킨다는 거고 둘째는 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목적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isembark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륙이란 뜻이고 입국이란 뜻입니다.
디셈바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낯선 것 같고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디셈버케이션 카드라고 하는 걸 쓰셨을 텐데, 출입국 신고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쉬우니까 데이라는 뜻의 디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디셈버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데이의 약자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D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류와 문명이 끝나고 역사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온다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입니다.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세상의 종말, 개인의 죽음,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그날에 벌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애굽의 말과 병거가 물에 수장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날에 애굽의 말과 병거는 수장되는 멸망의 날이지만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유다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날, 죽음의 순간, 절망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따라 해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날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죽음의 순간이 이 땅에서는 눈을 감고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인데 그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겠지만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공력이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마치 D-Day처럼 수능 시험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D-67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공시생이 약 5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 우리나라에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 오고 먼 것처럼 방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벌어질 모습을 하나 더 묵상해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성경을 많이 오래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연상됩니다. 평범한 유다 청년들 포로로 잡혀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 죽음의 순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불타는 풀무 속에서 구원받은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삶에서 다니엘과 같은 처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재난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종말의 날에도 죽음의 날에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에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픈 통곡 애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요엘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종말의 순간,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부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은 회개의 영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의 통곡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순간 절망의 위기의 상황 속에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아 왕의 죽음과 같은 눈물을 흘릴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는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 왕자들 시대에서 대가 이어졌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통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었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깊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과 건강,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더라고요. 요시아를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14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날은 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죽음의 순간이 더디 올 것 같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반드시. 그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성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하며 따로 하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됩니다. 따로 하다는 말은 둘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회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울 테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후회와 탄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에게 의해서 빼앗겼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의 추종자들이었던 나단과 후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니까. 반면에 다윗 왕의 통치에 반역하고 그를 거역했던 사울의 가문이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비롯한 압살롬의 추종자들이었던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2016년 우리 교회 예배당 봉헌식의 한 장면인데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 저 사진을 찍는 기자분도 울었고 그날 참석했던 많은 분들도 우셨어요. 예배당 봉헌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성경은 이 반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안 오고 더딜 것이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던 사람과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행진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날에 전혀 다른 서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하고 지금은 함께 같은 신앙생활도 하고 지금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